근데 얼핏 봐서는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데? 아, 날달걀은 속이 액체니까 흔들면 맛있겠네. 아하! 정중대원의 말처럼 날달걀을 흔들면 출렁거리는 느낌이 날 수도 있겠네요. 정중대원 어때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 정진아. 보면 왜 물에 뜨는 것들은 다 가벼운 것들이잖아. 응. 삶은 달걀은 고체니까 가라앉고 날달걀은 액체니까 물에 뜨지 않을까? 글쎄, 그런가? 달걀을 물에 넣기 전 삶은 달걀에는 스티커를 붙여 표시해뒀어요. 날달걀과 삶은 달걀을 동시에 넣어보는데 과연 날달걀이 물에 뜰까요? 날달걀, 삶은 달걀 구별 없이 모두 물에 가라앉아버렸어요. 대우야, 아까 네 말대로라면 날달걀이 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게. 아무리 달걀을 넣어도 어느 것 하나 물에 뜨는 게 없는 거 보니 대우대원의 추측도 틀린 것 같네요. 대체 어떤 방법으로 날달걀과 삶은 달걀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달걀을 깨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인가! 대우야, 진정해. 우리 선생님께 도움을 받자. 그래, 그 방법밖에 없어. 선생님, 도와주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제가 뭘 도와드려야 될까요? 선생님, 날달걀과 삶은 달걀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어머, 우리 대원들 무슨 일로 이렇게 저를 찾아오셨나요? 저희가 삶은 달걀이랑 날달걀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니, 색깔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고 아니 이렇게 흔들어봤는데도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구별도 잘 안 가고. 삶은 달걀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달걀을 돌려보면 됩니다. 네? 그냥 돌려보기만 하면 알 수 있다고요? 제가 구별을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달걀을 돌리는 선생님. 자, 그리고 또 다른 달걀.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 달걀이 바로 삶은 달걀, 그리고 이것은 날달걀입니다. 아, 선생님도 틀리신 것 같은데. 어머, 어?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요, 확인해 봅시다. 과연 결과는? 어? 진짜 삶은 달걀이요. 다른 달걀도 확인해본 결과? 진짜 날달걀이네. 선생님은 어떻게 날달걀과 삶은 달걀을 한 번에 구별하신 걸까요? 선생님, 근데 어떻게 돌리기만 했는데 맞추신 거예요? 네, 제가 비슷한 힘을 가해서 달걀을 돌려보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잘 회전하는 달걀, 그 달걀이 바로 삶은 달걀이었고요. 잘 돌아가지 않는 달걀이 날달걀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에 돌린 삶은 달걀은 꽤 오랫동안 회전했고요. 날달걀은 돌다가 금방 멈춘 게 잘 회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날달걀은 잘 돌아가지 않고 삶은 달걀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네, 우선 제가 달걀을 한번 돌려봤는데 달걀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었죠. 이건 바로 관성 때문입니다. 관성요? 네, 관성이라는 것은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정지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요.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이 운동하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관성입니다.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췄을 때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것과 돌리던 물통을 멈춰도 안에 든 물이 계속 돌아가는 건 역시 이 관성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회전할 때 날달걀 안은 어떻게 돌까요? 제가 투명 달걀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돌려보게 되면은 흰자와 이 노른자의 움직임이 조금 서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체와 액체가 가지는 관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날달걀을 회전시키면 고체인 달걀 껍데기는 먼저 돌기 시작하고 액체인 흰자와 노른자는 천천히 돌다가 결국 금방 멈추게 돼요.
이렇게 날달걀 속에는 점성이 강한 액체가 들어있는데요. 이런 이 액체 상태에서는 분자 운동이 조금 더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